번들거려요. 근데 자주 당겨서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난 그냥 유분 피지 이게 더 고민이야. 약간 들어있는 수분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습제 사용이 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 피부 타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내 피부 타입이 어디에 속할까? 그거에 따라서 브링그린 제품별로 뭐가 잘 맞을지 스킨케어 루틴 멘토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그럼 첫 번째는 피부 타입별 특징. 수부지 피부 먼저. 피부 표면이 번들거려요. 근데 자주 당겨서 이렇게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 세안 후에 특히 건조함이 확 오실 거예요. 각질이 좀 쉽게 일어나거나 그래서 화장도 쉽게 뜰 수가 있습니다. 각질층에 수분 함량이 20% 정도 돼요. 그래서 투명감이 없고 피부 표면이 약간 번들거리는 듯 칙칙한 듯 이렇게 보이는 게 수부지 피부거든요. 사계절에 따라 피부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수부지 피부의 특징입니다. 지성 피부는 그냥 유분이 과다해서 얼굴이 번들거리고 나 건조함 딱히 모르겠는데 난 그냥 유분 피지 여드름 이게 더 고민이야. 보통 모공이 넓습니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많이 일어나고 또 피부 표면에 먼지 불순물이 잘 붙어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다. 복합성 피부는 두 가지예요. 건복합이냐 지복합이냐에 따라서 건성 쪽을 따라갈지 지성 쪽을 따라갈지 맞추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T존에 유분이 많고 U존은 건조하고 요게 기본적인 복합성 피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은 타고나요. 그런데 습관이 더해지면 점점 더 민감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유수분 불균형을 부르는 안 좋은 습관. 첫 번째는 2-3중으로 뽀드득뽀드득하게 매일매일 세안하는 거. 세안 시간이 5-6분이야. 이렇게 되면은 피부 장벽 손상이 되겠죠? 필링제, 스크럽제, 아하바, 파하가 있는 세안제를 너무 자주 매일 쓰는 거죠. 클렌징 디바이스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또 꼼꼼하게 세안을 안 해서 모공 폐쇄가 잘 일어나요. 제일 좋은 세안법은 힘이 적게 들어가는 약지로 조그맣게 롤링을 하면 피부 결 사이사이를 조금 더 잘 씻어낼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물과 땀에 강한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 쿠션을 매일 바른다. 씻어낼 때 이중 세안 안 하면 안 씻겨 나가요. 근데 수분 공급은 소홀히 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유분이 더 뿜뿜 이럴 수 있습니다. 타고난 피부 타입을 완전히 뒤바꾸기는 어려운데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이해하면서 쓰면 여러분만의 솔루션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부지 피부의 기초 핵심 포인트, 수분 장벽의 섬세한 비율 찾기. 지성인데 기초는 수분이 있는 제품으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올라오는 게 고민이에요. 저는 민감성 지성 피부인데 필링제를 쓰면 붉어지고 트러블 나고 수분이 부족해져서 여드름이 나요. 민감하니까 모든 거에 바로바로 빨리 반응하는 분들은 장벽이 무너진 민감성 수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파픽 제품은 대나무 히알루라인이에요. 대나무 수액에는 무기질과 아미노산, 당류가 풍부해요. 2년 미만의 어린 대나무에서 추출한 대나무 수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요 성분을 가지고 만든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브링그린의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토너 패드예요. 물결 패드로 퐁당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결 라인 요 패드가 되게 핵심이라서 이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요거 하나랑 리필용 제품으로 정품 용량 그대로 들어있고 집게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예쁘니 요게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굿즈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수분 진정을 베타인 알란토인, 각질 케어로는 파하 글루코 노락톤으로 베타인이 함량이 좀 높은데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습을 좀 해주고 외부 유해 물질도 약간 차단해주는 성분이, 알란토인은 수분을 공급해서 각질을 완화시켜주는 성분, 히알루론산 두 가지를 써서 수분 지속력을 조금 더 쭉 가져가는 역할을 해주는 성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형이 많이 듬뿍 담겨 있어서 채워져 있고요. 미끌거림과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물 제형이고 패드는 리오셀이라고 해가지고 생분해가 되는 재질이거든요. 피부에 딱 붙이면 투명하게 붙여져서 되게 얇고 구멍이 약간 숭숭숭숭 살짝 있어서 밀착력,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많이 늘어나진 않아서 뭐 찢어 붙이거나 그런 재질은 아니고 코나 턱에 붙이려면 약간 접어가지고 붙여주셔야 돼요. 팩토나 닥토를 해도 간지럽거나 따갑지 않았고요. 밤에 패드하고 잤더니 아침에 촉촉하고 화장이 잘 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수분 충전용 리오셀 패드고요. 촉촉
끈적이 없는 사용감, 적당한 쿨링감과 수분감을 가지고 있고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2단계는 속건조를 해소해야 되니까 앰플을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릴게요. 브링그린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세럼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제품 하나랑 리필 제품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성분 구성이 수분 진정을 베타인, 왕대수액에 판테놀, 히알루론산 등으로 토너 패드보다는 조금 더 보습성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특징이 피막 형성제를 사용해서 보습을 잡았어요. 오일은 없어요. 무 오일인데 아주 촉촉해요. 판테놀은 수분을 끌어들여서 피부 장벽을 잘 유지를 시켜주니까 진정도 되고 보습 유지도 되는 성분이고요.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라는 성분은 슈가 베이스 보습제예요. 피부에 탁 달라붙어서 보습 효과를 길게 높여주는 성분. 피막 형성제는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점도가 천천히 흘러내려서 적당히 올린 다음에 손으로 바르기 좋았고 촉촉 매끄러운 발림성. 레이어링에도 번들거리지 않고 밀림이 있거나 두껍고 답답하고 이런 사용감이 아닙니다. 세안 후 세럼 한 개만 바르고 얼마나 촉촉한지 기계 측정을 해봤을 때 5시간 후에 40 플러스 8시간 후에도 플러스 20으로 여름에는 세럼 하나만 발라도 가벼운 수분크림 바른 것과 비슷한 수분 지속력이 나왔습니다. 기계 측정해도 민감도가 높아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산뜻한 발림성에 흡수가 빨라요. 속건조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 3단계는 가벼운 보습막과 장벽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오일이 2% 전후에 가벼운 수분크림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브링그린의 대나무 히알루 수분크림. 이렇게 수분크림 원뿔 원으로 들어있고 콜라보한 굿즈가 얘예요. 핀, 세안하거나 토너 패드 할 때 딱이겠는데 이렇게 꽂고 이제 성분 구성을 보면 수분 장벽, 베타인 왕대수에게 베타시토스테롤 세라마이드 MP 제가 요즘에 빠진 성분이 있어요. 베타시토스테롤. 식물이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생성해내는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이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우리 피부에서는 장벽 케어를 해주는 효과. 논문에 보면 히알루론산의 생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사용한 오일이 합성 오일을 사용했는데 되게 가벼워서 지성한테 좀 잘 맞는 오일이고 폐쇄성이 낮은 오일입니다.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면 그냥 번들거림 없이 촉촉하다 이런 느낌. 수분크림만 맨피부에 바르고 수분도 측정해 봤을 때 5시간 후에 플러스 40, 8시간 후에 플러스 30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분감. 제형이 되게 묽고 수면팩으로 듬뿍 바르고 자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촉촉하고 화장도 잘 먹는 편. 덧발라도 밀림, 뭉침, 답답함 없었습니다. 화장궁합 좋은 수분크림이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하기 좋은 제품,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입니다. 지성 피부의 기초 핵심은 데일리 피지 모공 관리. 보시면 저 지복합이라 어떤 곳은 건조하고 어떤 곳은 기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부위마다 다른 제품 쓸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지복합성. 저는 코랑 코 옆에 차오르는 피지가 블랙헤드로 변한다. 압출기로 빼내다가 과도한 자극 때문에 붉어지고 흉터를 남기고 합니다. 효과적인 관리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복합성 피부는 내 얼굴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지성이냐? 건성이냐예요. 건복합성은 건성에 맞춰서 스킨케어를 하고 지복합성은 수부지 쪽에 맞춰서 스킨케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동안 디파가 추천했던 제품들이 다 지성 피부용의 브링그린에 몰려 있어요. 티트리 시카 라인이 가성비가 너무 좋고 성분들이 다 심플해서 제가 지성용으로 많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티트리 시카의 핵심 포인트는 오중 티트리 컴플렉스와 시카 성분입니다. 오중 티트리 컴플렉스와 병풀 액티브 수분 및 진정 효과가 인비트로 시험을 했을 때 5배가 더 진정 효과가 좋았다라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 1단계는 피지각질 조절이 필요하니까 먼저 토너 말씀드릴게요. 성분 구성은 수분 진정으로 티트리 시카 베타인 판테놀. 티트리 시카의 원물은 약 14,000ppm 1.4%예요. 완전 물제형으로 아주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워터타입. 여름에 쓰기 좋겠죠? 그냥 티트리 원료향입니다. 유분감이 안 느껴지고 산뜻한 마무리. 맨 얼굴에 토너만 바르고 수분도 측정을 해봤어요. 1시간 후 플러스 20, 3시간 후 플러스 10 정도. 토너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분 지속력이라고 보이고요. 실제 토너만 바르고 측정했을 때 피지가 88에서 77로 줄었습니다. 피지 분비율이 8.7% 개선, 블랙헤드는 44.1% 개선, 화이트헤드 41.08% 개선되었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바르는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굴 전체는 손으로 발라주세요. 근데 피지가 많은 코나 모공 큰 부위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는 화장솜에 적셔서 3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공 속에 들어차 있는 피지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화장솜으로 걷어내시면 되고 면봉으로 살살살살 올라온 피지를 걷어내주시면 돼요. 걷어낸 다음에 다음 기초로 넘어가셔야 돼요. 쿨링감이 느껴지니까 피부 온도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피부 온도 감소가 -4.6도 개선되었다. 피지 각질 조절 토너 쿨링감이 느껴져서 열감 진정에 좋았고요. 지성, 지복합성 피부 괜찮고 피지 많은 부위에 토너팩 추천드려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 수분 진정 티트리 시카의 판테놀, 각질 피지 케어로 라하를 썼어요. 100% 순면 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패드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100% 순면 패드예요. 매우 얇아서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수분감을 좀 더 주려면 저는 두 겹을 같이 해서 팩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동그랗다가 수분이 나가면서 패드가 이렇게 늘어나요. 잘 늘어나서 코나 턱에 늘려 붙이기가 편했다. 기초 단계에서 토너 대신 사용하면 쿨링감 좋고 속건조 잘 잡아주는, 닥터로 사용했을 때도 패드가 부드러워서 자극을 못 느꼈고 결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피지 각질 조절 패드고요. 닥터보다는 토너 팩이 좋았어요. 가벼운 수분 공급, 적당한 쿨링감으로 상뜻.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플러스, 수분 진정을 티트리 시카로 했고 수분 증발 차단제 오일을 수쿠알렌을 사용했어요. 보습은 주면서 파우더를 사용했어요. 조금 계속 피지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티트리 시카 원물은 4312ppm, 약 4% 정도 돼서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수분크림에 수딩젤을 좀 섞은 것 같은 느낌? 처음에 바르면 좀 촉촉해요. 점점점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아침에 바르실 때는 토너를 차라리 한 3겹을 해가지고 속수분 잡고, 얘는 얇게 한 겹만 발라야 화장이 잘 먹습니다. 수분도 측정을 해봤을 때 5시간 후 40, 8시간 후 플러스 30의 수분 지속력이 괜찮았고요. 촉촉 산뜻 열감 진정하기 좋고요. 흡수력이 좋아서 레이어링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지성 피부에게 적당한 수분 지속력. 주말에는 화장을 피하고 피부를 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피지와 모공 집중 관리. 요거는 제가 공동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고, 요거는 얘에서 스트롱 버전으로 나온 그런 모공팩인데요. 요게 수부지 복합성 건성이 사용하기에도 적당. 요거는 지성 피부 추천.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포 클레이 팩입니다. 피지 흡착으로 카올린 벤토나이트 등등등의 파우더를 20% 사용했고, 진정으론 티트리 시카고 각질 케어로 파아를 사용했어요. 모공팩을 히알루론산 크림이나 아니면은 알로에제라고 섞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섞었을 때 효과가 좋거든요. 마치 그걸 섞어 놓은 듯하게 만든 게 이 제품입니다. 소프트한 크림 타입입니다. 모공팩 카테고리에서 상대적으로 수분감이 높고 바르고 있는 동안 조여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건조해요. 흡착력이 좋으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만져보고 약간 딱딱해졌다 싶으면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모공 측정 결과 32에서 16 정도로 즉각적으로 피지가 쑥 빠지면서 모공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포 클레이 팩 스트롱. 뭐가 다르냐? 카올린 벤토나이트 등등의 여기에 팥가루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지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팥가루를 사용해도 자극이 많지 않다는 거, 또 마르지 않아서 두께감 있게 올리기가 쉽고 천천히 발라도 딱딱해져가지고 이렇게 안 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면봉으로 닦아내면 피지가 쫙 묻어나고 코에 피지가 빠져서 눈으로 봤을 때 깔끔해 보이고, 피지건 노폐물 세정, 피부 모공 속 피지 노폐물 세정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모공 타이트닝 효과,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한 제품입니다. 이제 딱 지성 수부지 복합성으로 나눠서 제가 멘토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테스터님은 수부지에서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피부 타입은 복합성이고 스킨케어 루틴이 토너를 쓰고 젤 타입의 수분크림, 아이크림, 꾸덕한 보습크림을 바르셨대요. 보면 전체적으로 유분감이 많은 스킨케어를 하고 계세요. 대화를 해보면 건조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피부 상태를 보면 건조한 피부가 나타나는 푸석함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세안 후 10분 지나서 측정을 해보면 수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유분도 10에서 20 정도 되면 되게 좋은 피부예요. 특히 피부 장벽이 엄청 튼튼해서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을 쫙쫙 흡수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에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인데 코에는 피지가 좀 쌓여서 모공이 약간 커져 있어요.
건성은 아니고 수부지에 가까운 피부 타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일보다는 수분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게 훨씬 속수분 채우는데 효과적인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스킨 다음에 수분크림 바르지 말고 앰플, 세럼을 바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수분크림도 오일 함량이 낮은 수딩 젤 크림을 두 번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오일도 조금 높여주고 수분은 많이 높이는 그런 루틴으로 스킨케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꾸덕한 수분크림을 유분 많은 부위를 빼고 발라주시면 딱 유순발레스 맞으실 거예요. 피지 많은 코와 턱은 모공팩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피부 타입은 지성이나 지복합성 피부. 코 턱은 큰 가로 모공이 있고 피지 유분이 뿜뿜 많이 나오고 모공이 커져 있어요. 볼은 작은 크기의 가로 모공이 있는데 피부도 깨끗한 편에 건조함을 느끼지만 유분이 좀 많다 싶으면 반응하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피부 측정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지복합성에 가까워요. 지복합성에 가까운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은 얼굴 부위별로 유수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코와 턱은 지성, 볼은 수부지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촉촉한 보습감을 주기 위해서 수분크림도 파우더가 약간 들어있는 그래서 피지 조절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수분감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런 보습제 사용이 잘 맞습니다. 단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너나 토너 패드를 2겹, 수분크림도 2겹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계절에 따라서 코와 턱은 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롱, 강한 모공팩을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복합성님이 이제 모공팩을 사용해 봤을 때 측정 결과가 1일차, 2일차에 모공이 즉각적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요. 블랙헤드도 보면 피지가 많이 빠져서 좀 옅어진 거를 볼 수 있잖아요. 50일에서 49, 42. 오늘은 원브랜드 브링그린으로만 피부 뽀개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도 여기 브링그린 제품하고 비슷한 성분 구성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 루틴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남이 바르라고 하니까 유튜버가 그거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면 그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피부 타입을 자가 분석을 꼭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또 가지고 있는 기초 제품들을 매칭을 해보시면 아 그래서 이게 안 맞았구나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제품 선택하실 때 되게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따밤.